여자들을 보면 남자가 없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얼굴도 되게 이쁜데 남자가 없어. 내 얘기 남자... 아니? 내 얘기지. 남자 복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은 평생 남자 복이 없을까요? 저를 보시면 압니다. 저를 보시면 아는데 이거 안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제 얼굴을 잘 맞춰보세요. 몇 가지나 있을까? 제가 아는 상식의 고서에 그동안 공부해온 바탕으로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우선은요, 머리카락에도 복이 깃들어요. 근데 머리가 유독 힘이 세고 억세고 숱이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오히려 그 반대로 머리카락이 또 힘이 너무 없고 푸시시하고 또는 곱슬이 너무 강해서 왜 뭉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뭉쳐있는 그런 머릿결을 가지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남자의 덕을 보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얼굴에 굴곡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오니까 이마가 꺼져 보이고 눈이 꺼져 보인다든가 여기 눈썹 이 라인이 아니라면 광대가 유독 레이저 나오듯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든가 아니면 광대는 튀어나오고 여기 볼은 들어갔는데 턱은 발달되셨다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쓱 봤을 때 얼굴에 굴곡이 많으신 분들도 남자의 덕을 잊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얼굴에 굴곡이 많으시거나 광대가 유독 발달하신 분들은 반대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네 능력을 발휘하는 고집이나 집념이나 투지나 이러한 활동성은 굉장히 능력 발휘를 하는 데는 좋아요. 근데 그 반대적으로 남자의 덕을 입어서 편안히 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뼈대 골격도 있잖아. 어깨가 딱 벌어져서 강골이야. 뼈가 두꺼워. 그런데 상대적으로 되게 말랐어. 그러니까 뼈의 골격이 다 드러나시는 그러한 체형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젊었을 때 왜 이런 거 있어. 젊었으면 우리가 늙어서 하얀 머리 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젊었는데 왜 머리가 까맣지 않고 아이고 쟤는 노랭이네 이랬을 때 그럴 때 그런 분들이 문헌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문헌에 있기로는 그 초년에 부모복이 없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누군가한테 인애덕이 없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남자복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미간과 미간 사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렇게 고립해인 분들이 있어. 이게 그 이렇게 일자로 또는 한 줄, 두 줄 이렇게 고립해이신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남편이 배우자가 빨리 요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년에 자식이 잘 안 풀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남자복이 없다? 네. 안 보세요? 안 봐요.